자, 안녕하세요. 연충호입니다. 여기가 파주 심학산 파크 골프장인데, 어제 스윙의 템포 리듬에 대한 거를 얘기를 좀 하고 해봤는데, 이게 자, 이 고리를 크롭 자루에다 끼워 놓고 해봤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윙의 템포나 리듬 찾는데 조금이 도움이 되리라 하고 해봤는데, 아마 이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은 자기 스윙의 리듬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도 스윙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이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서울 경기론에서는 가서 운동하기가 힘들죠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입장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. 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이게 파크골프가 좋다는 게 인식이 돼가지고 좋은 현상입니다.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, 파크골프 영상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한 5-6년 되는 것 같는데, 처음부터 파크골프 규칙이나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잡아가지고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하고 타수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,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렸는데, 그보다는 이제 최근에 새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영상을 조금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앞번 영상에 스윙을 리듬, 템포를 찾는 거, 자, 그게 바로 이게인데, 이 고리가 커튼 고리입니다. 커튼. 이게 커튼 고리. 커튼 고리 다이소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이 꽃길을 잘랐어요. 꽃길을 자르니까 아주 링이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연습을 하는데, 자, 이 고리가 내려왔다가 다시 템포 찾는데, 고리 내려온 다음에 스윙하고 피니쉬도 손에 내려올 때까지 잠시 멈추는 것, 이렇게 하면은 아마 스윙 리듬이나 그 템포를 찾는데, 연습하는 데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윙 이야기를 좀 한 더 하는데, 스윙의 단계가 여섯 가지로 나누죠. 처음에 이제 공을 치기 위해서 서서 준비해서 스윙, 맨 처음 시작하는 게 테이크백, 그 다음에 백스윙, 자, 테이크백, 백스윙, 다운스윙, 임팩트, 맞는 게 임팩트, 팔로우스루, 피니쉬. 이렇게 해서 여섯 단계로 나누는데, 그 단계를 하면서 주의할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 테이크백은 치기 위한 준비 자세가 두 팔은 두 어깨에서 쭉 내려가면 삼각형 되죠. 이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로 3시 방향으로 뒤로 쭉 미는데, 이 미는 동작을 어떤 팔이 리드를 해야 되냐면은, 이 왼팔이 리드를 합니다. 왼팔로 그러니까 밀어줘야 되겠죠. 이렇게. 이게 이제 테이크백입니다. 왼팔로 쭉 밀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, 이게 테이크백. 테이크백은 3시 방향으로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로
왼 어깨가 쭉 밀어주는 그게 테이크백.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왜 왼쪽 어깨로 밀고 왼팔을 펴야 되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팔을 안 펴고 그냥 꼬부리 꼬부리 올리면은 어깨가 안 들어가고 스윙할 때 거리가 안 나지요. 그냥 팔로만 이렇게 올려갖고 팔로만 치지요. 근데 이게 거리도 내고 하려면은 몸통 스윙이 돼야 되는데 왼팔을 쭉 펴갖고 올리면은 이 팔이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갑니다. 자동적으로. 그래서 왼팔을 펴는 게 좋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 테이크백은 삼각형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테이크백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발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의 몸은 놔두고 이 두 팔하고 클럽을 3시 방향으로 빼는 것 이게 테이크백이죠. 테이크백. 그 다음에 백스윙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오른쪽 팔꿈치가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쳐들면은 안 되죠. 이렇게 쳐들면 안 되고 백스윙은 뒤로 쭉 테이크백 해서 백스윙은 올리면은 이 우측 팔이 몸에서 많이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. 가능하면 백스윙 할 때 우측 팔은 몸에 붙이는 것.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팔꿈치가 구부려지죠. 그게 이제 백스윙. 백스윙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. 밑으로 내리는 다운스윙이 있는데 백스윙. 왼손 펴고 왼 어깨가 턱 밑으로 좀 들어갔죠. 그리고 항상 시선은 공을 봐야 됩니다. 공을 보고 있어야 돼요. 백스윙 할 때 공을 보고 있습니다. 그대로 공을 보고 백스윙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운스윙인데 다운스윙은 여기에서 내리는 건데 원래 준비 자세, 어드레스 자세, 테이크백을 때 자세로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고 자,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오는데 다운스윙에는 이 헤드가 이 머리 공을 맞추는 이 헤드가 공을 향해서 자 이 헤드가 공을 향해서 지나가도록 공을 맞추고 지나가도록 이 헤드를 공에다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다운스윙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는 공을 딱 맞추는 건데 공을 맞추는 건데 자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인데 다운스윙 하면서 공을 이 헤드로 공을 가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운스윙 그 다음에 임팩트 자 임팩트를 한 다음에는 팔로우스루라 그러죠. 공 맞은 이후에 이게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데 아마 백스윙하고 팔로우스루는
저기도 좀 보여주려고? 좀 보여줘봐. 여기, 여기가 심학생 파크골 부장인데, 오늘 지금 운동들을, 여기가 18홀인데, 아마 18홀에 꽉 차가 운동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이쪽으로. 오늘이 10월 말, 내일이면 11월인데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스윙 연습을 하시면서 항상 리듬, 템포 이거를 주의를 하고 임팩트 때는 임팩트 때 내 다운스윙에서 임팩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스루 갈 때는 백스윙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들 대다수 이야기를 합니다. 백스윙보다는 팔로우를 좀 더 크게 하자. 그 다음에 팔로우 한 다음에는 피니쉬는 잠시 멈춘다. 자, 이걸로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래서.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의 단계가 아마 4개로 나누는데, 4단계로. 스윙의 크기를 4단계로 나누는데, 4단계로 나누는 이유가, 거리를 조정하는 거는 스윙의 크기로 한다. 스윙 크기로 한다. 근데 4분의 1 스윙이 있고, 그 다음에 2분의 1 스윙이 있고, 4분의 3 풀스윙 이렇게 나누는데 통상 자 티샷에 2분의 1 스윙만 하는 데가 있고 4분의 3 스윙 하는 데 있고 풀스윙 하는 데가 있죠. 티샷 할 때 또 어떤 데 가면은 40m 이내에도 첫 볼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아예 4분의 1 스윙도 안 되게 테이크백 해가지고 그냥 치는 그런 장소도 있긴 합니다. 그러나 이제 통상 4단계로 나누면은 제가 단계별로 한번 여기서 단계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4분의 1 스윙 저의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4분의 1 스윙이 자기의 4분의 1 스윙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. 그래서 나의 4분의 1 스윙은 40m 내에 그 다음에 2분의 1 스윙은 60m 네. 그 다음에 4분의 3 스윙은 70m, 80m 정도 이렇게 4분의 3 스윙을 하고 풀스윙은 롱을 해서 힘껏 두드리는 게 이제 풀스윙인데 그러니까 2분의 1 스윙 아 예 오늘 영상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올리려고 자 이어서 2분의 1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2분의 1 스윙은 통상 60m 내에 그 다음에 4분의 3 스윙은 70-80m 풀스윙은 이제 10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힘도 다르고 치는 스타일도 달라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놔야 돼. 얘가 4분의 1 스윙 정도는 거리가 얼마나 간다.
그다음에 2분의 1 수는 얼마나 간다. 기준을 만드는데 나의 기준은 2분의 1이 한 60m. 자, 이 제가 60m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게 제 2분의 1 수입니다. 이 정도 치면은 60m 정도 됩니다. 빨간 볼이 보기도 좋다, 이쁘고. 자, 이번에는 이제 4분의 3 스윙. 한 70m. 70m에 80m 정도. 자, 이번에는 정타가 안 맞았습니다. 다른 생각 잠깐 하니까 중간이 안 맞고 약간 앞쪽이가 맞았어요. 그래서 항상 샷할 때 공에 집중을 해야죠. 자, 4분의 3 스윙 한번 더 할까요? 네, 이번에는 정타가 됐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스윙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리듬 잡고 스윙에, 그 다음에 템포, 리듬을, 자, 이 1,000원짜리로 이용을 해서 자기 리듬 찾는데 이렇게 리듬 찾는데 이용을 해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. 화이팅!